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 산 지 5년 차 된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 집은 이제 저의 수많은 취향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고. 아니 근데 집이 뭔가 감성이 좀 있어. 약간 뭐 보헤미안 스타일? 봐봐. LP든 스피커든 LP다. 향수든 사진이든 피카 한 평 안에 카펫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. 아 그거 쉽지 않아. 진짜? 어떤 것이든 간에 저의 모든 취향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그런 집이고요. 진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와 많긴 하네. 물건 욕심 많네. 너무 좋아요. 진짜 행복했어요.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도 살아보고. 아 정말? 햇빛이 정말 적나라하게 잘 드는 집에서도 처음 살아보고. 사실 전에 이제 첫 자취가 완전 언덕 중간쯤에 있는 반지하였어서 거기서는 아예 햇빛을 못 봤었어요. 이번에 이제 여기 이사 오고 아침에 햇살을 맞으면서 눈을 뜨는 게 너무 행복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해외 애들 좋아하는구나. 근데 1년 동안 안 담그면은 진짜 좋아하는 그런 진짜.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아마 햇빛이 너무 좋고 따스한 것도 너무 좋고 뭐 이제 겨우 1년 살았는데 아직도 너무 막 신나요. 지금도 그래서 감사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되게 밝다.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제 백색 소음처럼 TV 대신 또 틀어놓고 또 뒤집어서 또 틀고 계속 또 다른 노래 틀고. 아 음악 취향은 어떻게 되시나? 스트로베리 문? 아이유님이 직접 픽을 하신 거예요? 네,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바로 연락을 뭐 하시는 거예요? 원래 닦는 거. 멋있었어. 근데 먼지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노래 계속 튀거든요. 아.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. 장식장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. 느린데 침착한 스타일인 것 같다. 빨리빨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천천히. 근데 이런 차분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. 되게. 얘도 햇빛으로 살균 좀 해야 돼. 남산타워 보이네. 저희 집에 이제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저 창 하나만 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너무 좋다. 이 느긋함.